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씬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하여 하트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한번 스케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, 유디자인, 자, 크리에이트 스케치, 그 다음에 XY 평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하트 모양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트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서클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. 자, 서클은 단축키가 C예요. 자, 그 다음에 자, 라인이 두 개가 필요해요. 라인 L, 단축키 L이죠. 자,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그려 주시는데, 우리가 항상 스케치를 하실 때는 원점이 됐던 어느 점이 됐던 이렇게 구속을 걸어 주고 시작해 주시면 좀 더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. 자, 그래서 하트 모양이 얘랑 얘랑 수평, 평행하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자, 호리젠탈 버티컬에서 얘를 자, 수평 구속을 걸어 주시고요. 두 개를. 그 다음에 이제 하트가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삼각형 형상이죠. 그러니까, 자, 이제 얘와 얘가 길이가 같아야 돼요. 그래서 이꼴 구속으로 길이 같게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구속해 주셔야 되겠죠. 얘랑 얘가 탄젠트가 돼야 되고, 자, 얘랑 얘가 또 탄젠트가 돼야 되면 이제 이런 형상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. 우선 요 각도부터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. 자,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는 D고요. 야, 얘랑 해서 얘를 94도. 자, 그 다음에 아, 이원 크기도 같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 크기도 이꼴 구속을 해줄게요. 이렇게 이꼴 구속. 자, 그 다음에 얘 지름은 얼마를 주느냐? 자,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해서 지름을 50을 주도록 할게요. 50. 자, 그 다음에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 높이 값을 5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55. 자, 이렇게 주면 자, 요런 모양이 이제 그려지죠? 자, 그려지죠?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 트림으로 잘라낼게요. 자, 마디파이의 자, 트림 단축키는 T고요. 자, 이렇게 자, 잘라내 주시면 이제 완전 구속 상태의 스케치가 완성되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피니쉬 스케치 해주시고요. 자, 익스트루드, 씬 익스트루드를 사용한다 그랬죠? 그래서 자, 익스트루드 단축키는 E예요. 하시고 요거 자, 선택해 주시고 자, 타입에서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그 옆에 씬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두께는 네, 1.2 정도 줄게요. 1.2. 자, 그 다음에 높이는 한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는 10. 자, 요렇게 10 정도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주면 자, 하트 모양이 완성되게 됩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